서울 같은 큰 도시에서 주차장 문제는 항상 우리들의 메인 이슈죠. 하여튼 어떻게 주차를 갖다가 잘할 수 있을까? 일단 제목에서 보듯이 그냥 일단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앱인지 먼저 컨셉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고요. 거주자 우선제를 통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기 불편한 진실은 이 배정 순서 심의 기준을 보면은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일제 차량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줍니다. 그래서 반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일제 차량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전일제 차량이 다 먹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낮에 갈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는 이렇게 텅 빈 상황을 항상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차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주차 공간을 공유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모토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건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 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과 시간을 갖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 여기 비어있는데 내가 써도 될까요? 제가 두 시간 동안 쓰고 싶습니다. 어? 그래, 너 써도 돼. 그렇게 하는데 아무나 이거를 참여하게 하려면은 좀 뭔가 이렇게 미끼가 좀 있어야겠어서 저희들은 포인트 같은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동영상 보시죠. 예, 이제 주차장 빈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선 거주 주차인데 내가 주차하면은 내가 주차하고 있는 동안에 주인이 와서 야 이거 뭐야 해서 끌어가 해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역번호와 바코드 지도 같은 걸로 저희들이 찾을 수 있고 입력해서 주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역 거기 그 밑에 써 있는 그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DB에서 찾아서 연락을 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DB에는 프로파일링이 돼 있어서 이 주차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밤에만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낮에를 오픈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되면 그냥 갔다 오고 주인한테 안 물어보고 아 여기 써도 됩니다라고 금방 답변을 해주기도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도를 통해서 근처에 그 공유가 가능한 주차장을 찾아서 이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저쪽에 공유주차장이 저렇게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가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똑같이 뭐 12시간 하면은 소요 포인트 400포인트 그래서 하게 되고요. 우리가 또 이제 바코드 같은 거를 그 저기 주차지역에다 붙여놔서 바코드 스캔을 함으로써 똑같이 해서 신청할 수 있게 그런 방법 세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럼 저쪽에서 마이 페이지에서 보내면은 지금 어떤 것을 보냈는가, 내가 요청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편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자 쪽으로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메시지를 통해서 수락을 하게 되면은 아까 신청한 그 사람한테 수락이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전송이 되도록 해서 그 사람을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저 24시간 중에서 내가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을 갖다가 미리 이렇게 DB에다가 프로파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쪽은 주중이고 이쪽은 주말. 지금 그렇게 두 가지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무조건 OK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는 부분은 아, 나한테 물어봐라. 내가 이때는 집에 들어갈 때가 됐을까? 일찍 들어갈 수도 있고 늦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건 나한테 메시지가 오게 하고 파란 부분은 그냥 집이 있다면 해서 그냥 OK를 날려주라는 그런 이렇게 프로파일링입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타겟은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잡고 있느냐면 일단 모범 시민, 좀 공유를 하고자 하는 뭐 컨셉도 갖고 있고 그리고 잘 그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모범 시민들이고 이거를 위해서 신뢰를 갖다가 공유할 수 있는 뭐 사람들 그리고 이 내가 혼자 쓰기는 아깝고 이 공간을 남한테 쉐어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는 여기 이런 이장님 같은 분이 되시겠습니다. 저희의 저기 수익 모델은
아까 그 주차장을 갖다가 빌렸을 때마다 포인트를 주고받기 때문에 포인트 판매를 통해서 수익이 있고, 그리고 그런 거래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를 띕니다. 그래서 현재 80대 20으로 20%를 우리가 받는 그런 수익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확장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거주자 기업만 했지만 일반인의 주차장 그리고 업소 주차장을 마케팅과 연결하고, 또 주차장 지역이 있기 때문에 로컬 마케팅과 그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이용자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확장할 것이고, 성공 요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차장을 취약하기를 원하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서 이거를 리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스타트업을 위한 고품격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예, 쫄지 말고 투자 공개방송 와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IDG 벤처스 코리아 이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캡스턴 파트너스의 안광수입니다. 네, 저 오늘 성문강 대표님께서 해외 출장 관계로 제가 대타로 나가게 됐는데요. 이 쫄투와 이 회사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안강수 팀장님은 캡스톤 파트너스의 떠오르는 주포입니다. 예, 오늘 그 아까 발표 들은 바와 같이 공유경제 서비스, 특히 주차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신 강순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그 사업이 참 우연한 계기로 진행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여기 뭐 스타트 위켄드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행사가 어떤 행사고 어떤 계기로 예, 불현듯 참석하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타트업 위켄드는 미국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내용은 금요일 밤에 만나서 일요일까지 해서 56시간 동안에 기획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팀을 구성해서 기획해서 개발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런 짧은 기간에 그 버닝하는 그런 그 프랙티스고요. 아마 요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부터 아마 한국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앱센터에서 주도를 시작했고, 저도 이제 1회 그 상 받으신 분들 좀 몇 개 알고 그래서 항상 한번 참석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뭐 저도 옛날부터 뭐 직장인이지만 그 창업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관심 갖다가 계속 우연히 계속 기회가 안 됐어요. 현재는 일단 등록하려고 그러면 뭐 벌써 끝났고, 네. 또는 뭐 무슨 뭐 집안일도 있고 그래서 못 하다가, 이번에는 마침 딱 공고가 떴는데 등록이 50명 뽑은 그 기획자 50명인데 제가 50번째 등록을 했어요, 그날. 그 다음에 저 밑으로 이제 만기가 됐고, 물론 그 다음에 또 이제 취소하신 분들이 뭐 계셔서 스팟이 비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다. 뭔가 끈다. 네. 그래서 그날도 뭐 집안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 난 안 돼. 다 제끼고 무조건 여기 갈 거야. 그래서 참석했고요. 그래서 참석해서 뭐 이렇게 됐네요. 그 스타트업 위켄드에 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나 아니면은 직종, 뭐 직군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제가 나이젠도 없고요. 저도 하는 거 보면 나이젠 아무나 할 수 있고, 단지 기획, 디자인, 그리고 개발 요 세 개 분야가 있는데 어떤 걸 택할 거냐인데, 150명 요번에 뽑았는데 제일 먼저 차는 게 기획이에요. 저도 이렇게 언어품에서 등록하다가 많이 남았네 하고 넉넉하네 하면 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기획을 이제 신청하게 됐죠. 그 기획에서 아이디어를 몇 개 내셨을 텐데, 그런 그 평소에 주차장 공유 이쪽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나요? 아니면 현장에 참석해서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괜찮을 것 같아 해서 내신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네.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보다 스타트업 위켄드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디어를 갖다가 올리는 그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받기 시작합니다 해서 아이디어 올리시고 싶은 사람 올리세요 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기 시작해서, 네. 그날 당일 5시인가 7시에 딱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감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거를 올린 사람이 일일이 가서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해요. 네. 그 앞에서 발표를 해서 그러면 그 중에서 투표였나? 네, 투표를 해서 15개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15개가 선정이 되면은 15개 아이디어 놓고 개발자분하고 디자이너 그리고 기획을 했는데 못했던 분들이 탈락되신 분들. 예, 탈락되신 네. 분들이었는데 하여튼 그분이 팀을 갖다가 어플라이해서 지원을 해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8명이 만들어지신 예,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8명이었고 굉장히 그것도 스릴이 있었는데 내 아이디어에 누가 좋다고 개발하겠다고 조인할까? 누가 기획을 하겠다고 조인할까? 맨 끝에까지 비어있던 게 디자이너였었어요. 네. 디자이너가 안 차서 야, 그 디자이너 안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런 건데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딱 8명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이 들어오셨는데 좀 떨어뜨리신 분도 있으신 건가요? 아, 이게 선착순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8명으로 돼 있었어요. 그 팀이라든지 그곳에서 말해서 8명도 있었고 6명도 있었는데 저희는 8명으로 설정이 돼 있었고 선착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들어오고 싶으셔도 미리 이제 그 빨리 지원을 안 하시면 못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아까 아이디어는 네. 그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참석을 하는데 아이디어 네. 없이 참석하면 좀 아닌 것 같아서 옛날부터 생각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이거는 요즘 들어서 다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막 머리를 쥐어짰죠. 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그 옛날에 한번 제가 그 견인을 당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픔 속에서 또 비즈니스 기회가 네. 나오네요. 에 이런 거 하면은 뭐 좀 될까 하고 그냥 진짜로 한번 했었어요. 그랬는데 예. 근데 원래 기획자 출신이 아니시고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시고 엔지니어로 쭉 네. 이제 오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엔지니어였죠. 예. 예. 그래서 기획 쪽으로 생각하시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나이 때문인가요? 아 물론 농담입니다. 농담. 예, 여기 나이가 있어서 뭐 물론 지금 뭐 개발하고 막 그런 그저기 수준은 아니고 지금 네. 하는 거는 도저히 뭐 쫓아가지 못할 정도였고 사실 제가 이거를 하면서도 옛날 저는 뭐 좀 약간 나이가 있어서 그 닷컴 그걸 봤거든요. 네. 느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갈망은 있었지만. 이렇게 쉽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네. 남들이 하는 이런 그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는가에는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제가 운 좋게 포춘을 한 10년을 계속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포춘지를 쭉 보면은 그 안에 이런 그 회사들의 네. 성공 요인이라든지 네.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쭉 보면서 읽어가면서 아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나 감은 잡죠. 뭐 실제로 해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뭐 나름대로 감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기회를 만들겠다 하는데 네. 솔직히 그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최근 이제 회사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회사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내일을 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회사에서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회사에만 너무 몰두해서 회사에서 뭐 역시 경제니까 잘 해야 하는데 이 회사에 열심히 한 것이 나한테 다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아니고 계속 뭔가 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럼 일을 갖다 줄여야겠다. 그래서 일을 줄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월급도 줄었고. 네, 월급하고 다하게 줄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만들어진 시간에, 이렇게 다른 데도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쫄투 방청도 와서, 네, 사실 애청자시셨는데, 네, 갑자기 듣고, 상 받으셔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런 것도 듣고, 이제 모임 가서 듣고, 네. 뭐, 이런 전시회 같은 데라든지, 뭐, 이런 데 쫓아다니고,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많이 좋아졌죠. 언어프믹스만 모니터링 하고 뭐 있으면은 뭐 이런 문제가 기회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한국 좋은 게 다 무료예요 많은 게 네. 그래서 무료는 그냥 가서 듣고 네, 그랬습니다. 네. 아까 좀 농담 삼아 나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스타트업 위켄드 참여하셨을 때 네. 최고령자 아니신가 아니셨는지 평균적인 나이대 이런 거 어떠셨는지 좀 나이 때문에 부담감 느끼신 거 없으셨는지 혹시 이런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별로 그런 건 부담은 못 느꼈는데 뒤에 끝나고 나서 하기가 왜 저기 프로그 가서 그렇게 애들 하고 있는데 가서 누가
뭐 하여튼 뭐 프로그 표현하는 게 좀 그렇고요. 그저께 나이 많은 사람이 왜 그런 데 가서 하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듣긴 했는데 그거는 상관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고 또 오히려 더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 그 사회적으로 쉽게 만날 수 없는 젊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어요. 저 다음으로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 친구가 33이었고 뭐 물론 그 친구도 지금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밤에는 저 이거 같이 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젊은 친구는 이제 휴학생, 네. 휴학 이제 군대 때문에 휴학하고 있는 친구 21인가 네.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나이대가 많았는데 오히려 그런 나이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포지션이 되니까 팀워크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저희 이제 스타로 위켄드 할 때 옆 팀에서는 뭐 약간 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팀워크가 안 좋았던 얘기 들었는데. 저기 뭐 큰형님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야 뭐 큰형님으로 딱 잡고 밥 열심히 사주고 예, 사줘야 배고프다 그러면 무조건 들고 가서 먹고 커피 필요하다면 커피 뭐 그렇게 했죠. 그러고선 이렇게 좀 조직 이렇게 일 주고 할당 해주고 이렇게 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뭐 그렇게 했죠. 여성 팀원은 있으신가요? 아 예, 디자이너가 여성 팀원이죠. 그래서 또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아, 이거 디자인하고 나오는데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쑥쑥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UX 전공이에요, 또 하는 게.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갖춘 디자이너가 있어서 굉장히 럭키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사업을 하려는 의지는, 창업하려는 의지는 많지만, 막상 팀 세팅을 어떻게 하고,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그쵸. 구체화시키고, 이걸 한번 대중들한테 먼저 선보여서 프로토타입이라도 반응을 보고 이런 기회를 갖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저기 스타트 위켄드 같은 행사가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네.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팀빌딩 하기에 그냥 뭐 물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순간 딱 만나는 거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주말 동안 계속 지나다 보면 뭐 서로 알고 또 다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일단 네. 열심히들 해요. 네. 네.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고 또 그래서 딱 이렇게 잘 이렇게 뭉치자 그러면 잘 뭉치는 게 특징인 네. 것 같고 팀빌딩 하는 방법이나 뭐 그런 걸로 그러니까 스타로 위켄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가서 그런 그 같이 하실 분들을 찾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행사 위켄드. 자주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뭐, 8회니까 꽤 한 1년에 두 번씩, 3번씩 네, 그렇게는 부회도 아마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로 넘어가서요. 네. 이게 공유 경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그 코자자도 코자자도 네, 그렇죠. 예, 코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집에 남는 방들 그렇죠. 이런 걸 좀 쉐어링 하자는 개념이고 미국에 뭐 집카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주차장 공유하는 그런 회사들도 지금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거든요. 네. 지금 그 해외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게 뭐 파킹 앤 마이 하우스? 네. 예, 파킹 앤 마이 하우스. 예, 파크 서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사이즈나 뭐 이런 뭐 막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근데 보면은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약간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주차장인 경우는. 네. 미국인 경우는 집 앞에 있는 자기 주차장을 갖다가 내놓는 그런 형태고, 뭐, 몇 시간 단위가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하면은 내가 낮에는 주차를 안 하니까 당신이 낮에 필요하면 주차를 하시오.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한 달에 얼마씩 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고, 뭐 물론 파크석 같은 경우는 뭐 잠깐 짧게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구글이 오픈 스팟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그런 비슷한 거를 했지만 그 실패했어요. 왜 그러면 의도는 좋았는데 참여자가 없었거든요.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 문제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이 인터넷 서비스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계속 이용자가 늘어나는데 네. 데이터가 쌓이고 그리고 데이터가 있어야지 또 이제 이용자들이 들어오는데 그 서클을 못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오픈 스팟인 경우도 그거를 못 만들어서 실패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 그래서 일단 스코프를 갖다가 내년 스코프를 거주자 우선으로 초점을 두자 이게 그 서울시만 해도 14만 면이 있어요 14만 면이 있는데 물론 14만 면 전체가 이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 정도로 확보를 한다는 거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주차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손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관심 갖고 있고 사실. 그러니까 DB를 먼저 서울시로부터 주차장 그 로케이션 데이터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뭐 로케이션 데이터가 될지 그거는 네. 지금 이제 상의를 하면서 해나갔고 아직 한 번밖에 안 만났으니까 어떻게 될 때는 뭐 저도 아직은 뭐 확답 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일단 서로 아 좋다 공감대가 형성됐고 잘해보자 그까지만 됐어. 예, 제가 관련된 서비스를 좀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예, 기술을 통해서 이것이 좀 더 좋아진다, 모바일을 통해서 좀 더 좋아진다는 얘기인 것인데 과연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이 주차장을 내가 빌려 쓸 수 있나 없나 정보 외에는 어떤 기술적인 또 장벽을 쌓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그린 집카 같은 것을 보면은 자동차의 특정 센서도 달고 그다음에 카드키 같은 것도 달아서 그 카드키로 자동차를 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집카 내부에서 그 차 위치가 그 달린 센서로 다 위치가 추적이 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그런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지금 뭐 약간 일부에서는 그런 기술적으로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뭐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기술보다는 그 기술을 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 이렇게 사람이 쓰고 싶다는 생각이 아까 뭐 구글의 오픈스팟처럼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술 하이텍 쪽보다는 아날로그 쪽인 것에다가 더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은 아 이건 BM에서 좀 더 뭐 이런 거죠. 딱 와서 오픈할 했는데, 수 있는 정도까지만 그렇죠. 네. 이제 사람 간의 대화를 더 쉽게 만드는 쪽에 더 저희는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주차를 해도 됩니까도 있지만 따와서 보니까 내가 주차를 해야 하는데 그 주차권을 갖고 있는 사람 주차를 해야 하는데 주차가 돼 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경인 시켜주세요. 예, 뭐 이런 뭐 번호 찾아서가 아니고 예. 혹시 근데 주차를 하겠다 했는데 더 오래 그 시간 지체하고 있으면 예. 그냥 이렇게 내 앱을 통해서 띵 누르면 그냥 그 사람 찾아서 아 주인이 왔습니다. 5분에 비켜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견인 조치합니다. 해서 그냥 자동으로 5분 쉬었다가 견인 신고 넣어주고 사람은 뭐 잠깐 뭐 10분 동안 어디 커피숍 가서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오세요 네.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사용하기 쉽고 하이텍에 대한 거부감을 갖다 없애주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이용자들이 쉽게 쓰고 특히 노인분들도 뭐 계실 거고 네. 여성분들도 뭐 계실 거고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만이 100% 해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피처폰도 대응을 하죠.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대응을 할 생각을 해야겠죠. 네. 이게 사업 성공 관건이 일단은 뭐 그 좀 정부 당국의 어떤 DB나 이런 협조도 상당한 역량을 발휘할 것 같고요. 그 협조가 상당히 영향을 발휘를 하는데 네. 요즘 뭐 서울시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뭐 그린 어떤 자연 보호 그러면서 공유 이런 개념이 많이 뜨잖아요. 네. 뭐 서울시 협조가 어떻게 될 걸로 기대를 하세요? 서울시 협조는 굉장히 여러 허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뭐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면 또 저희 쪽에서 다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저희만 이 공공기관은 그냥 한 업 수호를 그냥 업체를 밀어줄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공모로 나가야 해요. 이제 일단 경쟁을 붙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말고 딴 뭐 회사들도 뭐 공모 제안서를 아마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비딩을 붙고 그래야 하고 그래야겠죠. 그래서 뭐 100% 된다는 보장 없지만 저희들은 그래서 미리 시장에 빨리 발들여 놓고 빨리 이렇게 선전하고 일단 예. 점 찍어 가는데. 그러니까 네, 선점이. 선점에 초점 두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봐도. 예. 그 선점 효과가 워낙 크니까, 뭐, 카카오톡 사례도 있었고요. 네. 예. 그러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초기 마케팅을. 그렇죠. 예. 어떻게 하죠? 마케팅은 네. 지금 또 이제 근데 서울시로만 생각을 하면 너무 이렇게 부는 것 같아서 서울시가 안 될 경우도 항상 생각해요. 저희들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시가 안 되면 어떡할래. 근데 서울시가 안 되면 그냥 일반 그 주차장 갖고 계신 분들 원투원으로
이제 가서 설득해서 받아들이고 해야죠. 뭐 예를 들어서 교회 공간, 교회 같은데, 뭐 교회 주차장 아니면 뭐 어떤 식당 등인데 그 주차장을 갖고 있는 식 뭐 TGI Friday 같은 경우는 밑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영업이 끝나면 어차피 비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그런 거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는 좀 약간 나쁜 사용자의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네. 때 사실 악용을 하려면 많은 경우로 악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다 이렇게 좀 잘 보호해 주시는 성격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이제 대신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되게 놀랬던 거는 그 코인 집어넣는 기계 하나 딸랑 서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거기 돈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렇죠. 감시를 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듣기로는 이유가 한번 걸리면 벌금이 엄청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만약에 내가 뭐 허락을 안 받고 대고 있고 이런 거를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내 집이니까 내가 늘 감시를 하고 있고 다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주차장은 낮에 내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착한 사람만. 저는 나쁜 사용자 될 것 같아서. 아, 이것도 비앱이긴 한데. 착한 사람을 가려내는 그런. 아니, 그런. 뭐,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저희는 약간 계속 이 첨단으로 접근하지 않고 아날로그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네.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일단은, 예, 못하게 하는 그런 걸 막는데 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위반을 한다, 뭐 이렇게 뭐 한다, 어뷰징을 한다,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접근과 이거 언젠가는 필요하면 쓰겠지. 저 사람도 돈 벌고 귀찮다는 걸 알고 언젠가 견인당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알면은 하겠지라는 게 제 세상에 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그 옛날에 젊을 때는 막 MP3 불법 다운로드 열심히 찾다가 요즘은 아 그냥 아이튠에서 사지 하는 생각이 드지 뭐 그렇게 진짜 쪼들린다 할 수 없죠. 쪼들 사람 허용을 해주고 어느 정도 오픈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한번 걸릴 때 된통 걸리게 하는 방법을 쓰는 거. 뭐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 공유경제나 이런 그런 시스템들은 네. 좀 한 소득 수준이 한 3만 불 내면은 뭐 양심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시장 타겟이 모범시민하고 착한 사람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딴 방법은 뭐 그래도 가끔은 한번 단속을 해줘야 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은 노인분들 한번 하루에 한번 산부 쭉 나가시면서 저희랑 이제 계약을 맺고 휴대폰에서 쭉 한번 체크하면서 쭉 걸어가면서 있으면 그냥 단추로서 이 사람 견인 위반 해주면 우리한테 데이터가 오고 그럼 뭐 어디 뭐 견인하는 데다가 신고를 한다든지 뭐 그 정도. 네. 네. 예,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를 갖고요. 혹시 공개 질문 들어온 게 있으신가요? 이 공유 경제 뭐 하고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것 자체가 시나 구청에서 시의 땅을 배정자에게 싼 가격으로 내준 거잖아요. 근데 그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 업체가 수익 사업을 벌인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고 차라리 지금 현재의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처럼 주차장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배정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했다 손 치더라도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단속 차량이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바로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둘이 합의를 했다 해도 구청에 그런 정보가 안 가면 어차피 끌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구청이 그냥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 들어왔어요. 네, 예. 그 질문... 예. 뭐 저도 뭐 예 그런 생각, 똑같은 생각 했고요. 그럼 저도... 좀 더. 네, 그냥 뭐 대답해? 네, 됐다. 네. 말씀하시죠. 일단 구청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이제 서울시하고 좀 잠깐 얘기를 해본 결과를 하면은 구청에서 이런 첨단이라고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이 없어요. 이제 예산 문제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뭐 주차 비용을 저희들이 100% 다 갖지는 않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그게 구청으로 들어갈 거예요.
웬만한 돈은 다 구청이 다 갖게 되는 거고, 저희는 거기서 굉장히 작은 양을 갖게 될 거고, 또 일부 또 작은 양이 그 주차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리워드 형태로 주어질 것이고, 그런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일단, 구청도 좋고, 왜 그러냐면 더 세수입이 늘어나니까 더 좋고, 저희도 뭐 조금 해서 뭐 운영하고 좀 먹고 살 정도로 보니까 좋고, 주차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얼마큼 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고, 그래서 그리고 주차하는 사람은 주차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주차를 하니까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돈 지불하는 거니까 서로 윈윈 되는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질문 혹시 지자체 담당부서의 담당자를 만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제가 이제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일주일 딱 있다가 서울시가 그 공유도시를 선언을 하면서 거기 기사 뜬 것에 공유주차장 개념이 딱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랑 똑같은 걸 서울시에서 2013년 12월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마침 공유 경제에 대해서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저 만사 지키고 갔죠. 거기 예, 가서 예, 거기서 이제 서울시 청분 만나고 그러고 얘기 시작됐죠. 예. 하나만 더 하면요. 주호목점범이라고 불러주셨는데요. 주차지역의 원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 아, 그거는 다 착한 뭐, 사람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전체 100%를 다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보다 뭐 일부만이라도 또 끌어내도 일단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가서 사실 이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그 거주 그 주차권을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야 해요. 그 3개월마다 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보면 뭐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또 좀 큰 돈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유한 만큼 다시 되돌려 준다면은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뭐 절대 뭐 하지 그러니까 확실한 시간에는 확실하게 할 것 같아요. 생각하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일제를 해야지만 그 거주 추천 우선권 점수가 들어가거든요. 내가 반일만 필요한데 반일제를 하면은 뒤로 밀려나고 우선순위가 전일제를 하면 우선순위가 올라가요. 그럼 누가 그 반일제를 하겠어요? 줄 서 있는데 무조건 전일제 하고 그냥 그거는 그냥 비밀이라고 하고 떠는 그러기 때문에 뭐 가서 설득하고 뭐 처음에는 우편을 하겠죠. 안 되면 뭐 1대1 뭐 문두드리면서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때 그런 옵션을 넣는다든지 그러면 될 거. 너무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창업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뭐 사회 기여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직원들도 그렇죠. 뭐 아까 대기업에 예, 일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예, 나와서 먹여 살리셔야 되고 밥벌이도 해야 되고 예, 그렇죠. 뭐 강순남 대표님도 이제 또 예, 그 생업이니까 예,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어떻게 돈을 만들죠? 너무 봉사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여기 이제 쫄쳐서 나오고, 여기 이 대표님도 만나고, 여기 그 저기 안심자도 만나고, 예, 또 뭐 많이 나오신 벤처분들도 만나고, 네, 그래야겠죠. 이제 처음에는 일단 근데, 서울시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해서, 정부 지원 사업 뭐 있고요. 내년에 좀 약간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런 그거 사업. 어플라이 저는 예, 그러니까 청년이 안 돼서 청년이 해당하지 않아요. 요즘 쫙 그 많은 청년 창업 지원 혜택을 네, 전혀 못 받는데 그렇다고 뭐 죄송한데 정확하게 나이 여쭤봐도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작년 그 청년이라는 게 39세까지입니다. 만 39세 네, 만 39세가 네, 청년이고 그 이제 위에 너는 이제 작년이라서 혜택이 없는데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작년 창업 지원 센터도 강남구에 생기긴 했더라고요. 어, 진짜요? 응. 어제 찾다 작년도 있네. 오늘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근데 돈은
이제 청년이 아니다 보니까 느끼는 건, 물론 제 개인의 버닝 레이스는 높아요. 저희 집에서요. 그 버닝을. 네. 뭐 와이프도 쓰고, 애들도 쓰고 해서 버닝을 해서 하는데, 뭐 그동안 그래도 좀, 뭐 좋은 직장도 뭐 다니고, 그동안 뭐 혜택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약간 벌어놓은 돈도 있어서, 아. 뭐 일단 집 쪽의 버닝 레이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집 말고 이제 우리 이제 뭐 직원이 되겠죠. 같은 팀 멤버들하고 같이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는 제가 밥 사주는 형태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뭐 엔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라든지 특히 이제 공유기업이나 사회적 기업한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마 지금 그게 국회 예산 심의가 아마 요 지금 하겠죠. 그러면 아마 내년에 나오고 그런 것을 이제 타겟을 하고 지금 상반기 알파 버전 만드는 데까지는 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별로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가고. 그럼 알파 버전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전부 다 생업이 있으신 루스한 팀 형식이 약간 루스한 그 린 스타트업 요즘 예 요즘적인 유행하는 린 스타트업 다 뭐 서버도 다 아마존에서 무료로 주는 거 한 대 갖다 쓰고 뭐 친구 오피스 뭐 빌려서 이제 회의도 하고 아니면 이런 뭐 카페 같은 데 하고 페이스북 갖고 하고 뭐 그러고 있죠. 예. 지금 그 얼마나 구체화되셨고요. 어느 정도 자주 만나면서 이걸 계속 그 디벨롭 시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한 달 됐고 추석도 있고 그래서 만난 거는 없는 만난 거 한 두세 번 뭐 예를 들어서 상금 탄 건 나눠 받기 위해서 한번 만나서 상금 나눠주고 예, 예. 예, 원래 이게 상금을 갖다 시드로 쓸까 그러다가 시드로 쓰는 것보다는 일단 나눠서 다들 부모님한테 좋은 일도 써라 추석 때에서 한번 다 기분 좋게 나눠 가졌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모이면서 얘기하고 이제 그런 팀빌딩이 좀 시간을 많이 썼죠. 네. 물론 팀빌딩 그러고 나서 추석 끝나고 한번 하루 종일 모여서 완전 브레인스토밍하고 여러 가지 이슈도 다 꺼내서 브레인스토밍하고 막 그러고 뭐 물론 그 전에 그 전부터 추석 전부터 저는 이제 움직여서 서울시도 만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고 나서 쭉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각자 흩어져서 이제 하고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비밀 그룹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다 지금 거의 뭐 매일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플랫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여쭤보면 8명이 지금 아직도 남아서 계속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어서 이제 전부 다 생업을 하고 계시는 걸 관두고 여기 조인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 그래요? 다 들어올 것 같아요. 뭐, 다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약간, 약간 루즈하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타이트하게 직장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못 살겠듯이 약간, 물론 벤처고 이걸 하니까 치고 나갈 때는 확실하게 치고 나가야 하지만은 쉴 땐 쉬어야 하고 그래서 각자들 그 이거는 프로젝트 베이스지 시간 베이스가 아니거든요. 일은 오랫동안 뭐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웃풋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웃풋 오리엔티드로 드라이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직장을 하면서 하겠다 그런 것에 저는 뭐 할 수 있으면 해라지. 물론 제 거 이제 해주는 게 확실해. 약간 그래서 루즈하게 이거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뭐기도 지금 뭐 대학 졸업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대기업에 지원을 다 해라 해서 네. 너가 대기업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일단 부모님한테 보여라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가 그 다음에 좀 배우고 좀 인맥도 좀 쌓고 그러나 6개월만 있다가 뭐 나오든지 뭐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식입니다. 네. 일단 그 법인 설립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 시드도 필요하시고 네, 그렇죠. 본인 자금 일부가 들어가겠지만 그렇죠. 초기 그 알파 버전 나올 때까지 자금이 필요하실 텐데 펀드레이징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그거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 근데 진짜 알파 버전 나오는 데까지는 다들 이제 열심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돈 들어가는 부분은 진짜 뭐 사무실도 아직 저희 안 잡았거든요. 네. 네. 주소지도 아직 솔직히 없어요. 네네. 그런데
좀 너무 그런 것 같지만은 일단 서울시하고 뭐 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을 만들어야 해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해야지 서울시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인 설립을 아마 올해 말까지 아니면 내년 빨라도 늦어도 1월까지 할 생각이고 구체적인 아직 파이낸셜 플랜 쪽은 근데 그런 건 너무 물어보시면 안 되는데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도와주세요. 그래도 저희 쫄투가 마지막은 그래도 아, 그렇죠. 투자를 얼마 투자를 받아야 하는 거? 얼마 아, 지금 네, 잊어버렸습니다. 그 원하시는지 지금 단계에서? 예. 지금 단계는 정말 거의 필요 없다. 한, 예. 아 근데 아 그건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은 풀타임으로 다들 데리고 올 수가 있어서 빨리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풀타임이고 필요하면 또 풀타임으로 더 뽑아도 되고 제가 꼭 뭐 8명 안에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뽑아도 되기 때문에 뭐 투자를 받는다 그러면 뭐 많이 받고 싶죠. 네. 네. 뭐 구체적인 금액을 생각해 주신 적은 없고요. 아니 일단? 아직은 저기 보니까 그 법인 설립까지 알파 버전 나올 때까지 크게 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그거는 뭐 한 뭐 알파 버전 나올 때까지는 한 몇 천, 뭐 5천도 필요 없을 정도로 네. 한 1, 2천이면 될 정도인 네. 것 같고요. 알파 버전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시하고 뭐 하고 이제 런치하고 들어갈 때는 한 뭐 억 단위 정도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 오늘 저희가 이제 쫄투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뭐 투자 금액을 밝히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비 창업자시고 본격적으로 법인 설립하고 뭐 서비스 그 알파 버전까지 뭐 크게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뭐 금액을 밝히는 거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안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마지막 저기 그 안 팀장님께서 한번 느낌. 요약을 한번 해주시죠. 요약보다 근데 저 질문이 하나 나와요. 아, 질문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예비 창업자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 경험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초기 시드레이징을 하고 하실 거고 한데 이게 본인의 돈을 다 가지고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엔젤을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VC로부터 돈을 받는 게 좋은지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이것도 이 투자도 보면은 포텐셜 싸움이라기보다 포텐셜 비교거든요. 뭐 누가 키를 갖느냐인 것 같아서 처음에 뭐 내 돈 갖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제일 그러니까 내 돈 갖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투자를 받는 것이 투자랑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더 쉬울 것 같고 더 좋은 제품을 보여줄 수 있고 가능성을 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더 자꾸 약할수록 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내 돈을 넣는다기보다 하여튼 자본금을 많이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내 돈 넣어서 하지 말라고는 그러는데 그 배부른 창업자 얘기 같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보통 창업자들이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프다 부르다를 떠나서 돈을 적게 써서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정말 알고 있어요. 물론 그때까지는 아주 최소로 들어가죠. 쉽게 말하면 사무실도 처음에 빌리려고 그랬어요. 이제 뭐 해야 할 것 같다. 근데 다들 아닌 것 같으니까 아니다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알파 버전 만들 때까지는 흩어져서 쫙 하고 뭐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보다 회사 끝나고 집에서 하는 게 더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 거니까 뭐 밤도 셀 수 있고 그리고 주말에 모여서 밤새고 그렇게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은가요? 예, 잠깐. 그 사실 뭐 썬데이 토즈도 일요일마다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해서 사실은 썬데이 토즈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카페 이름 따서. 예, 하여튼 뭐 그런 초기 사업 준비할 때는 그런 형식의 느슨한 조직 그렇지만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저기 그 안 팀장님이 그 처음 대타로 이렇게 오셨는데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가 계시니까 송은강 대표님보다 더 여유 있게 진행을 농담입니다.
그 이유 대표님께서 리드를 잘해주셔서 그런 거고요. 네. 마지막 정리 좀. 예, 마지막 네. 제가 정리할 입장은 아닌가 그냥 제 소감을 네. 말씀드리면 우선 스타트업 위켄드라는 게 사실 뭔지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행사라는 걸 정보를 여기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아이템 자체는 예, 우리나라가 미국과는 좀 다르게 주차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실 정부 상대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수익성을 많이 내기가 어려우니까 과연 이 사업이 위로 얼마나까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순남 대표님께서 이런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착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 그리고 전체적인 공유 경제가 참 앞으로 우리 사회에 좀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할 수 있었어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 사실 공유 경제 개념이 그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뭐 미국에서도 집카부터 해서 에어비앤비, 뭐 많은 그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시형 국가들 이렇게 밀집도가 높은 이런 한국이나 어떤 아시아의 홍콩, 뭐 싱가포르라든지 도쿄라든지 그런 데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예 빨리 시작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예, 그런 생각도 없는데 나와서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그 방청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